강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거 옵니다. 신기한 거 뜯을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만 검수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게 이렇게 요런 것도 키트로 된 거는 또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검수를 빨리 해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천안의 회원님 거고 제가 이거를 요거를 빼서 테스트를 해서 드리 72V에 3000W입니다. 그러니까 모다가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전류치 암페어가 있어. 얘 봐봐. BLDC 모다고 B1109 72V에 3000W까지 때려 놓고 나는 4900RPM이고 뭐 전류는 45A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컨트롤 모다는. 근데 우리 허브 모다 이런 거 있잖아요. 킥보드 모다 이런 거. 자연거 모다. 이거 몇 와트까지만 적혀있고 몇 암페어까지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안 적혀있단 말이야. 몇 RPM이고 이런 게까지 적어줘야 돼. 그래야 얘가 모다가 이쁜 모다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 모다가 크기가 그냥 한 뼘 정도? 이 정도 돼있고 좀 작아. 그냥 한 뼘 정도 이렇게 돼있고 깔끔해. 그냥 안에 그냥 정갈하게 그냥 자석 싹 말려있는 거 72V에 3000W고 4900RPM이면 분당 4900바퀴 돈다는 거잖아요.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밑에 이렇게 용접돼 있잖아요. 비드 용접. 이게 다리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다리빨이 있는 거는 이제 옵션에서 다리빨 없는 거 사가 이거 원통만 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원통만 사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 이거 잘못 샀다 이래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뭔지 봅시다. 이거 세트 패키지로 왔거든요. 이건 속도 조절기네요. 속도 조절기로 이제 전진 후진 때려놓고 내가 아무래도 우리 회원님이 까트를 만들 것 같아. 까트 요거 딱 들어가면 까트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허브 모드가 요 체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RPM이 좀 높기 때문에 체인 바리로 쓸 수 있고 모다 터미널 단자 하나 들어와 있고 그죠? 모다 터미널 단자 하나 주고 이것도 뭐 시원하게 뺏기갖고 써봐야 되겠죠. 모다 터미널 단자. 아 나 이제 테스트 그만할래 이제. 아 테스트 그만하고 싶어 이제.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얘는 뭐냐 쫙 뜯어서 체인 이 체인 약간 자전거 체인 같이 생겼다. 근데 이 체인이라는 거는 딱 열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체인도 다 규격이 있어요. 기계 요소적인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체인 그 기계 요소 규격에 국제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할 건데 예, 셋 넷 여기 이제 배터리 연결하라고 요래 돼 있습니다. 요래 이게 뭐 하는 거냐면 72V 짜리 컨트롤러를 이용해 갖고 체인 걸어 가지고 이제 돌리겠죠. 얘는 뻔한 게 이게 뭐냐면 스프라켓이야. 스프라켓. 왜냐하면 얘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체인이 이렇게 말리겠지. 이렇게 체인이 말리겠지. 체인이 자전거 체인 정도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싹 말리겠죠. 이쁘게. 그럼 쫙 당겨 와가지고 체인 텐션바를 하나 싹 걸어주고 그죠. 텐션바를 하나 싹 걸어주고 여기다 이제 스프로키스를 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리휠 같은 거에 프리휠도 있고 일반 스프로킷도 있고 그래요. 이 프리휠을 한쪽으로만 도는 거 뒤쪽으로 안 도는 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돌리는 방향 쪽으로 뭐 돌아가고 막 그런 거 자전거 뒷방 우리 뒤로 졸라시라도 뒤로 안 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프리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쪽으로는 뒤쪽으로는 안 가고 앞쪽으로 걸렸을 때만 간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베어링에 손을 잡고 가면 이쪽으로는 안 가요. 딱딱 걸려. 이쪽으로는 잘 가. 잘 가고 이쪽에 탁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체인 걸어서 힘 땡길 때 쫙 돌리는 거지.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 모다류 우리 저 자전거 모다인데 저기다 한번 때려 넣어볼까? 자전거 모다 이런 데다 들어가는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하고 규격은 틀린 거야. 그냥 눈으로 봐도 여기하고 규격이 맞다 야. 야, 이 자전거 허브 모다에 이거 막 들어가노. 야, 이거 못 푼다 이거. 이거 못 푼다 이거. 박아보면 못 푼다. 잘못 박으면 못 푼다. 못 풀고. 와, 시급이야.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이 허브 모다가 약간 규격인가 봅니다. 이거 허브 모다. 이거 허브 모다 이 뭐라고 하자 이거. 얘를 프리휠이라고 하죠. 프리휠 기어에 들어가는 안쪽에 있는 샤우드는 다 대부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가 자전거 바퀴에 들어가거든. 그럼 이거를 갖고 자전거 바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지금 자전거 바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전거 우리 기어 빼고 이거를 넣으면 되는 거라. 우리 자전거 기어 있죠, 기어. 기어를 빼고 얘를 넣으면 이제 자전거 바퀴 기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거를 꼽아가지고 자전거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자전거 바퀴 외쪽으로 자전거 바퀴 쪽처럼 기어가 들어가는 게 작은 자전거 바퀴에다가 요거를 걸어가지고 좌세를 당겨보면 미친 짓이 날아가지 않을까. 고려 봅니다. 20인치 자전거 바퀴에다가 얘를 걸어가지고 좌세를 당겨보면 이제 미친 듯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얘가 체인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쁘게 정면에서 이렇게 봐주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너무 체인 요런 거는 이제 기계적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이런 단순한 그냥 나 단순해요 라는 기계적 요런 걸로 ATV도 만들고 뭐 카트도 만들고 뭐 많이 하죠. 카트도 만들고 ATV도 만들고 자가용 갖고 노는 뭐 키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약간의 자전거 바퀴 프리휠 바퀴가 있으면 좋아. 자전거 뒷바퀴 프리휠 바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잘 장착해서 해서 자전거 쪽에 장착을 하고 자전거 뒷바퀴 쪽을 얘를 센터를 하고 앞쪽에 바퀴를 두 개를 달든 앞쪽에 바퀴를 하나 달고 일단 자전거 뒤쪽에 바퀴를 두 개 달든 하여튼 입맛대로 갖고 노는 거야 얘는. 이렇게 기어도 삭딱 맞게 이렇게 세팅돼 가지고 왔습니다. 스펙이 72V에 3000W 맞죠? 60V도 아니에요. 36 쓰레기, 48 쓰레기 얘에 비하면 60도 쓰레기 72가 대장이다. 90도 있지만 72 정도면 뭐 허브 모닥의 레저 스포츠 허브 모닥의 그 탑 상위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사양을 가지고 왔고 뭐다고요? 60V, 90V, 뭐 120V, 뭐 120V, 120V부터 이상은 뭐 약간 공업용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100V 밑에가 이제 레저 스포츠의 끝, 96V가 근 끝판왕이고 얘가 이제 그 밑에 하방, 그 밑에, 그다음 60V가 평탄대 고사양, 48V는 그냥 아주 평타, 36V 쓰레기, 24V 개 쓰레기, 그다음에 52V 저 48V다 보다 나은데 하여튼 전압이 올라가면 좋아요. 무조건 좋은데 배터리 가격도 확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갈수록 좋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전압이 올라갈수록 뭐죠? 부하 컨트롤러 부하도 좋고 이게 컨트롤러인데 모다보다 컨트롤러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자 어떤 사양을 가지고 60V에 72V까지 사용하고 3000W 쓰고 80A를 저 때려 넣었네요. 모다가 아까 몇 와트 받아먹는다 그랬죠? 45A 받아먹는데 부하가 걸리면 좀 더 받아먹겠죠? 그러면 80A로 때려 밀어내리겠다라는 설정값을 가지고 있고 언더볼티지 52V 되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지금 52V 밑으로는 넣지 마라. 이거는 핫바리 전압을 넣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고 60에서 72V까지 프리하게 넣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2V 간격 차이가 있죠. 얘가 72V니까 모다가 72V 모다면 한 8까지 막 때려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72까지는 맥스니까 모다의 안정성을 위해서 밸런스 맞게 그냥 리미트 쳐서 그렇게 갖고 온 것 같고요. 홀에서 이제 도케를 하자 그러면 모다선부터 잡읍시다. 모다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이 모다선이 3선 으아! 모다선 3선 일단 모다선부터 연결을 살짝 가볍게 해주자고. 모다선은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 불변, 그 다음에 홀센서 선 잡발이 5선, 옆에 새끼발이 똑같이 5선 끝, 그 다음에 빨간색, 까만색 배터리 플러스 선, 그 다음에 예, 스위치 같은 거 있나? 딱 열어가지고 딱 열어가 보면 안티서스 모르겠어. 스로틀 모르겠어. 영어 좀 짧아요. 제가 스로틀, 얘가 스로틀이 속도 조절기인데 얘가 이제 스로틀이야. 스로틀 가지고 와봐. 너 스로틀이라고 와가지고 싹 해가지고 얘가 지금 스로틀이요 3선이거든 무조건. 봐봐요. 딱 이런 거는 다 간다. 1, 2, 3 있는 하나, 둘, 세 개 제끼는 거는 그냥 이런 자빠리 갈색들. 당기는 거는 무조건 빨간색, 까만색에다가 빨간색, 까만색, 녹색 박혀 있고 얘. 그다음 전후는 2선이겠죠. 자, 얘 뭐 전후에다 연결하면 되고 1, 2, 3단으로 연결하면 되고
요거를 이제 스로틀에 연결하면 되는데 아까 싹 잡았을 때 스로틀이 나타났죠. 스로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일단 라인선을 봐야죠. 빨간색 까만색 선이 좌측에 박혀 있고 노란색 선이 녹색 선이 우측에 박혀 있으니까 이 스로틀 결도 상당히 딱 맞습니다. 그냥 꼽아주면 됩니다. 나 패스. 그 다음 셀프 러닝. 아 이거 학습선 모드하고 얘하고 걔를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로우 레벨 브레이크 이제 뭐 하이 로 뭐 이 두 개 다 연결해가 잡으면 그냥 차단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고 브레이크인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프 얘가 브레이크 옆을 열어서 이렇게 딱 잡으면 오프. 로우 브레이크는 전기적 신호를 주면 이제 저단으로 뭐 잡히는 건지 아니면 전기적으로 잡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오프 이거 잡으면 브레이크가 차단된다. 여기다 브레이크 레버를 걸면 되겠네요. 그럼 브레이크 잡으면 끊긴다. 그 다음에 하이 로우 스피드. 그러니까 하이 로우 스피드는 1단, 2단, 3단 저속, 고속, 중속 내가 네가 여기인 것 같아. 그냥 감 잡아서 때려놨습니다. 후회 없이 이렇게 때려놓고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친절해. 소프트 하드 스타트. 이거 연결하면 소프트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뭐 연결하면 소프트하게 스타트하고 싶다. 막 팍 돌아가면 짜증나니까 빼면 이제 하드 스타트 바로 그냥 후리 치면서 연기 뿜으면서 달리는 거지. 소프트 스타트는 전체 리무스하게 올라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웃푸트 파워. 이거 라이트 파워나 LED 똥불 구성할 때 쓰는 라이트 파워. 여기다 스위치 달아가지고 똥불 달고 LED 달고 여기다 LED 달면 이런 거 달면 되죠.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LED 달면 요 LED 키트가 다 이런 거 오잖아요. 이런 거 촤 포장도 진짜 멋지게 해온더라 얘들. 이거 뜯고 나면 이제 반품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과요. 싹 패킹해 오죠. 이거 뭐야 이거 딱 알죠 이거. 아, 당진아제 표 릴레이 없고 뭐 이런 회로들 다 필요 없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여기다 꽂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여기다 꽂으면 깜빡이 LED에 라이트까지 다 되는 그냥 스위치도 다 달려 있어. 그냥 LED 한 방이야 그냥. 그런 거 이게 빨간색 까만색 있죠. 어디 갔어 여기 아까 라이트 파워. 요 빨간색 까만색 라이트 파워를 쓰라고 아우트 파워를 쓰라고 나와 있잖아. 요 빨간색 까만색에다가 주황색이 빨간색이고 까만색이 까만색이 아닙니까. 여기 딱 봐도 연결 딱 하는 요렇게 연결해야 되겠네. 요렇게 딱 연결하는 순간 뭐 깜빡이 두 개 대쁘고 뭐 라이트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 하나 달아가지고 릴레이 없이 그냥 뭐 바보도 그냥 주렁주렁 바보도 릴레이 같은 거 다운 트랜스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가 몇 볼트에서 몇 볼트까지 사용 가능하더라? 36, 48이 가능한가? 전기자전거용이라. 자 그러면 전기자전거용인데 여기 60볼트가 올라왔는데 48, 36 이런 거 막 때려 넣으면 안 돼요. 좀 실수했는데 얘가 몇 볼트까지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초영치 전압이 36, 48일 거예요. 60까지 되는 놈들도 있어. 자 일단 봅시다. 아 그래 라이트 파워선 때려놓고 이런 거는 세이브 가지 말라고 하라는 도난 경보기일 수도 있고. 자 일단 내려갑시다. 아 몰라 크루즈. 이게 크루즈예요. 크루즈 이거 연결하면 여기다 시그널 넣으면 이제 한 5초 10초 정도 당기다 나와도 자동으로 엥 도는 거고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얘는 뭐라 스위치. 얘는 스위치. 이게 스위치면 뭐냐면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손을 점프 시켜줘야지 이 컨트롤러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스위치.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껴둡시다. 학습선이었나? 배터리로 있는 건 합습선인데. 자 이제 스위치 얘가 이제 관건이지. 이게 키포인트였죠. 얘를 서로 연결시켜줘야지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전후로 쓸 수도 있지만 얘를 귀찮으니까 얘를 스위치로 쓸 거예요. 프론트 레프트를 껐다 켰다로 쓸 거예요. 껐다 켰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프론트 레프트가 뒤 역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상이 되려면 프리휠을 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쪽으로만 도는 걸로. 근데 만약에 턴 라이트, 리턴 라이트, 로우 레벨 브레이크. 뒤로 가는 게 없구나. 셀프 러닝. 학습성. 자. 너 전후가 없네. 이 컨트롤러에 전후가 없네. 이 컨트롤러에 전후가 없구나. 나 컨트롤러 전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컨트롤러 전후가 없어.
제가 이거 전후 있는 컨트롤러도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 컨트롤러는 아니고 사지 컨트롤러인데 사장님이 이거 도면 보고 시켰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프리휠 달린 걸로 보고 시켰으면 아웃풋 파워 전후 전진 후진이 있나 없나 크루즈 얘 전진 후진이 없나 블랙 전후진이 있는지 보고 샀어야 돼. 없어. 전후진 없어. 일단 사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볼게요. 전후진 알고 샀냐 모르고 샀냐. 근데 아무래도 이 프리휠이 달린 걸 사게 되면 전진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그리고 이 배선도에서 후진이 없어. 앞으로는 가고 죽겠다는 건데 후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학습생이야. 안티드. 전후진을 약간 좀 빠구망에 내가 모르는 단어 적어놨더라고. 맨날 항상. 몰라 씨. 일단 적혀놓고. 자 일단은 전진만 프리휠이 있으니까 전진만 박아 넣으려고 앞으로 각구도 그렇게 딱 잡힌 이 전진용으로만 후진 이렇게 프리하게 돌 때는 이렇게 돌다가 내리막길 같은 거 당기만 쫙 걸려가지고 후 가는 그런 느낌 아시죠? 자전거 같은 경우 받고 있으면 내리막길에서 쫙 오잖아요. 페달 안 밟아도 따라라라 바퀴는 돌고 그러다가 발로 밟아주면 탁 체인이 걸리면서 쫙 돌아가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스위치 선을 요거 프론트 레프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를 스위치 레프트를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 이게 스위치 선이 아니고 뭔가 잡선이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빵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쇼트 나면서 다 날아가는 거죠. 일단은 그럴 일은 없겠죠. 제 감으로서 그렇게 맞췄으니까. 자 일단은 모더 좀 꼽아 봅시다. 모더 꼽아 가지고 학습시키고 초록색이 중간에 오는 게 그림이 좀 이쁘니까 초록색을 중간에다 잡아놨습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또 테스트 할게. 아, 무디기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꽂고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돼요. 자 이렇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호선에서 꼽아줘야 되겠죠. 호선에서 꼽아줍시다. 호선에서 모더 호선에서 짭바리 여기 잔차리 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꼽아주고 근데 많이 땡깁니다. 이게 오 짧다. 짧은 이렇게 좀 짧으면 타이트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좀 땡겨서 타이트해지면 뒤로 이렇게 핀이 밀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좀 헐렁한 상태에서 꼽아줘야 돼요. 핀이 많이 요거는 이제 볼트로 채워주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왔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6볼트 지금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아이씨 선이 좀 많이 얇은데 좀 굵은 선에다가 짭 해야 되는데 살짝만 돌려볼까 무브하니까 그죠. 72볼트는 이거 됐는다고 빠끄릴 수도 있는데 한번 대볼까요? 괜찮네. 그죠? 괜찮죠? 겁나라 씨. 이게 선이 지금 되게 얇거든요. 나중에 돌리다 녹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갖다 댑니다. 일단 잠깐만 돌릴 거니까 그렇게 큰 부하로 안 돌릴 거니까 72볼트까지 제가 그때 전기 서플라이를 샀잖아요. 사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잘 샀어 저거를. 제 영상 보는 사람들 오래오래 이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는 사람만 봐요 이거. 그리고 밥줄에 자기 밥줄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전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안 보면 CD에 뒤쳐지고
걔 누가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거든 옆에서. 응? 걔네 또 시간 내서 배우러 갈 수도 없고. 아, 얘는 또 시간 내서 자기가 또 이런 구질없게 깔아서 이제 실험하기도 이래 가지 저거 가지 실험하기도 힘들고 요런저런 부품들 갖고 놀아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보면 그래도 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보고 자기 스킬도 높이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하다가 이제 전동을 잘 하게 되면 제2의 자전거방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자전거방 아저씨들이 먹고 살았지만 90년대까지는 90년대 후반 때부터 2000년도까지는 자전거방이 먹고 살았다. 근데 2000년 넘어가면서 전동 모르면 이제 자전거방 다 접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보통 자전거방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라서 일반적으로 뭔가 샵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봅니다. 제 영상은 아 재수 없어 안 봐. 아, 안 봐도 좋겠죠. 안 보면 근데 자기만 손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냥. 아. 이거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한 뭐 몇 7년째인데 힘들어요 힘들어. 7년째인데 뭐 스타벅스 커피 하나 안 날라와. 커피 하나 뭐 하나 좀 던져주고 해야지 힘내서 하지. 이거 연결하면 쇼트 날 것 같은데 한번 36볼트 먹여놨거든요 저기 끝에. 한번 36볼트인데 살짝 넣어볼까요? 아이 쇼트 날라나? 쇼트 나면 잔 쇼트니까 넣었다 빼볼게요. 안 나죠? 36볼트라도 쇼트 났으면 났거든요 이 접촉되는 부분이. 그죠? 뭐 전압 계기판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계기판 달린 속도 조절기나 그 전압 게이지 킥박스 하나 달아야 되겠어요. 이게 킥박스 하나 달아가 여기 스위치 쪽에다 놔둬야 돼. 프론트 레프트가 있어서 전진 후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는 거야 지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눈에도 보는가. 자 일단은 하고 얘를 조금 더 쪼아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하게 커넥터를 가져왔어요. 그냥 일반 집게를 가져왔어요. 빨리 작업을 해버리려고. 자 일단 속도 조절부 세 선을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싹 자른 다음에 피복을 뺄게요. 하나 길게 뺄까요? 길게 뺄깁시다. 둘 대가리 잘렸다. 어차피 이거 다수 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영상 보고 하세요 나중에. 하나 빨간색 요게 속도 조절부입니다. 속도 조절부 세 선을 얘도 속도 조절부가 있잖아요. 좌측도 우측도. 그러면 얘를 전기가 안 물린 상태니까 잘라도 되겠죠. 원래는 전기가 물린 상태에서 빨간색 까만색 같이 잡고 잘라버리면 좋답니다. 빠바방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부 쪽을 길게 잡고 이렇게 빼서 속도 조절부 쪽을 일단 세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됐고 이렇게 속도 조절부 세 선 삐껴 놓고요. 얘도 속도 조절부 쪽이 한 세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속도 조절부 쪽 세 선을 맞죠? 여기 속도 조절부 세 선 잘라서 피부를 벗겨서 맹글어 놓습니다. 나중에 컨트롤러가 하나가 나가면 하나만 좌우측으로 바꿔보든가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커넥터로 나중에 다 바꾸십시오. 본인이 커넥터를 사가지고 알맞는 커넥터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커넥터나 단자함을 사서 잘라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까만색은 까만색대로 세 개 다 연결해서 이렇게 속도 조절기 쪽이 쭉 라인이 좀 작네요. 그래서 쭉 배를 따서 좀 길게 잡아놓고 그죠? 자 배송 구성만 하면 거기 가서 알아서 요리해 먹으니까 그죠? 파란색, 까만색, 까만색이죠? 까만색 세 선을 잡아서 연결합니다. 일단은 계기판을 뺄게요. 계기판 나중에 작업합시다. 일단 계기판을 빼고 속도 조절부 쪽을 세 선을 가지고 와서 제가 빼고 이제 흰선이 신호선이니까 흰선하고 신선하고 여기 속도 조절기 쪽에 녹색하고 연결합니다. 슥슥슥. 길게 따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선을 연결해 가지고요. 선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짜증이 나지만 커넥터 작업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커넥터 작업하면 지금 이 작업도 좀 오래 걸리긴 걸립니다. 반나절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찍고 해서 신호 잡아드리면 그죠? 영상까지도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듀얼로 이렇게 촉촉촉촉 맙니다. 테스트를 해주게 되면 이게 가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불안불안한데 갖고 가서 하다가 망쳐먹어버리면 이렇게 생뚱만 날리고 고생만 하고 시급만 하는 거죠. 아무거나 사가지고 하면 괜히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따라하면 본인 시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본인이 몇 푼 아끼자고 이제 시급하는 거죠. 이제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까만색 속도 조절부 세선입니다. 까만색 이렇게 해서 빨간색 세선을 잡죠. 세선을 잡아서 신호를 같이 한 방에 먹을 수 있게 속도 시간 페달로 해도 됩니다. 이거 페달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페달로 웅 가가지고 조치할 수 있게 해도 되는데 페달로 하게 되면 이 빨간색 까만색 이제 까만색 연결하죠. 까만색 세선 연결합니다. 빨간색 세선 이렇게 연결하면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얘가 속도 조절기랑 따라오면 이렇게 연결된 속도 조절기 선을 쭉 따라오면 이렇게 연결된 선이 이제 속도 조절부는 제거 간단하게 이제 연결했는데 한 선은 메인이 되는 선 빼고 한 선은 속도 조절기 시그널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빨간 선 한 선은 자르겠습니다. 다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메인을 시킬 거고 얘는 빨간 선은 중복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한 선 자를 거고 그래서 빨간색 까만색만 연결하고 한쪽도 메인하고만 연결해 줍니다. 얘의 까만색은 버립니다. 얘 속도 조절 이쪽 부분의 속도 조절기 까만색은 버립니다. 연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랑만 속도 조절기를 연결해서 까만색은 한쪽, 빨간색 한쪽, 까만색 한쪽, 그 다음에 중간에 시그널은 양쪽. 얘가 메인을 시킬 거기 때문에 메인 컨트롤러에다가만 속도 조절기 쪽을 연결해 줍니다. 됐죠? 이렇게 선을 팍팍 뜯지 마세요. 팍팍 뜯으면 이제 골때립니다. 자, 선은 이쪽에 한 선, 이쪽에 신호선은 양쪽. 이렇게 해서 속도 조절기 쪽을 연결해서 양갈래로 제어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진 후진도 여기서 구성을 하죠. 전진 후진도 이게 전진 후진 연결해 주는 선이거든요. 근데 얘가 전진 후진이 뭐라 그랬다? 아까 갈색이라 그랬잖아요. 이 갈색 까만색이잖아요. 갈색 까만색 여기도 갈색 까만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 갈색 까만색을 같이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연결해 줍시다. 근데 이 갈색 까만색을 같이 연결해 주면 되지 뭐. 그래서 요 세선은 이제 속도 조절부라서 제가 캡톤 테이프로 조금 잡아 두겠습니다. 캡톤 테이프 일반 테이프로 잡을까? 일반 테이프로 잡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글자를 적어 줘야 되니까. 칼도 있고. 테이핑해서 요 놈들 세선은 세트라고 이렇게 묶어 두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속도 조절부 세선에서 홀딩 됐고 그 다음에 그 전후 있죠. 전후 나중에 풀어서 하세요. 사부작 풀어서 합니다. 풀어서 하다가 조집니다. 보통 또 속도 전후는 자주색하고 요새는이라 그랬죠. 까만색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니면 이게 전후인데 자주색 까만색이 전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니면 똥대고요. 일단 얘를 전진 후진 맞나? 이게 크루즈인가? 자주색 회색하고 까만색 얘가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건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주색하고 라이트 파우스 뭐야?
노란색감, 얘가 파워선이거든요. 전기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주색, 까만색은 아무래도 전후입니다. 전후, 얘가 전후. 이거 나중에 테스트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연결합니다. 자주색, 까만색이 전후다. 그래서 전진 후진 스위치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데 자주색,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어스바리 빼고 이 나와 있는 거, 이 까만색도 하나를 이쪽도 까만색 하나 갖고 와서 서로 연결하고 여기 전후, 이게 전후죠. 전후 버튼입니다. 전후 버튼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 선이나 연결하면 됩니다. 잘라서 제가 옛날에 커넥터를 일일이 다 넣어드렸는데 집어드렸는데 보니까 또 다시 푸시더라고요. 풀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하니까 일단은 까만색을 세 선 연결합니다. 이쪽도 까만색, 자주색이 어차피 전후니까 얘도 세 선을 연결해서 커넥터로 집어둡니다. 핀으로 하게 되면 한 번씩 빠져가지고 사람 멘붕 시키더라고요. 어떨 때는 빠졌는지 모르는데 안 돼. 그럴 때 이제 멘붕이 가는 거죠. 물을 때 꽉 물어놔야 되는데 테스트 할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화가 되고 있냐? 되고 있구나. 이렇게 자주색을 뺍니다. 이게 아는 사람들은 와씨라는데 이거 회로판을 이 정도는 갖고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정도는 갖고 놓는 것보다 아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지금 약간 저거 카트 만들 때 뭐다 드라이빙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갖고 와 낑낑거리면 답 없습니다. 그냥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갖고 와 갖다가 그리고 모르면 조언해보고 그럼 한 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만들고 나면 순수 자기께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부터는 멜 필요도 없고 부품도 조달이 잘 되는 걸 받아야 되고 안정적인 데서 받아야지 마음대로 받아와가지고 다음에 또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 쪽입니다. 그래서 전후 쪽도 제가 테이프로 묶어드릴게요. 제가 아직까지 사업하면서 남을 신고하거나 밀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신고도 몇 번 당하고 이랬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남을 신고하거나 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븐에 조금 약간 그런 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이 까만색은 아까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말은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해코지 안 하고 남을 그런 걸 안 하는 게 사업을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요거 선 있죠. 선을 이쪽에 있는 선 라이트 파워서니까 노란색 까만색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다 되니까 이제 뭐야 속도 조절했고 전후 다 했죠. 그 다음에 1,2,3단인데 1,2,3단은 없으니까 놔두고 얘는 어차피 계기판 1단 2단 3단 4단으로 하니까 그렇죠. 여기가 원래 1,2,3단입니다 1,2,3단 1단 2단 3단 이걸 뭐 다른 스위치로 쓰셔도 되는데 원래 1,2,3단이 원래는 있는데 여기는 계기판이 1단, 2단, 3단, 4단으로 올라가요. 일단 계기판 이제 연결해 봅시다. 계기판이 원래 아까 5선이라고 그랬죠. 이쪽 5선, 이쪽 5선. 아까 무슨 선만 빼라 그랬습니까? 노란색 파란색만 빼라 그랬나? 다시 볼게요. 또 헷갈립니다. 노란색 파란색만 보자. 자, 노란색 파란색을 서로 좀버바이 시켜야 돼서 얘를 노란색 파란색을 여기다가 연결해. 여기가 메인이라 그랬죠. 그럼 이쪽에다 갖다 들어가야 되죠. 이거 서브니까 서브 거를 잘라서 노란색 파란색을 여기다가 중간에 인입시켜 태우겠습니다. 노란색 파란색을 일단 다른 선들은 버리면 되는 거니까 노란색 파란색만 가지고 와서
이게 컨트롤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한테 받아가면 이 메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컨트롤러 코드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또 컨트롤러가 코드에 따라 또 다르고 제품명의 품번에 따라 또 다릅니다.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좀 유사하더라 그래도 좀 다를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결해서 노란색 파란색을 중간에다가 이쪽 신호 가는 길에다가 인입시켜서 얘도 작동할 수 있게 빼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아다리 나면 또 아다리 나는 거. 중간에 선을 좀 뺏겨서 갖고 오는데 중간에 선 피부 뺏긴 게 얘가 좀 좋더라고. 저는 전기쟁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되나요? 중간에 잘리면 어떡하냐? 좀 잡아줘야 돼. 이렇게 중간에 버셔놓고 파란색을 여기다가 돌돌 말겠습니다. 야, 나는 전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막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성격이 안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또 이렇게 저는 그래서 대충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 더 너프하게 하지 않습니까? 되면 되고 그래서 노란색도 보셔주고 중간에서 이제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캡틴 테이프나 전기 테이프로 한번 말아야 되겠죠. 일단 이 정도 말아 놓으면 될 것 같고 노란색 파란색 말아 놨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짜집어 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안 떨어지고 좀 큰 게 없나? 이게 들어가는가? 이게 안 들어가죠. 일단 나중에 전기 테이프로 말든가 납땜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일단은 캡톤 테이프로 살짝 말아 놓겠습니다. 전기가 통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뺏겨서 아 이렇게 맞췄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팍팍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이 캡톤 테이프 전기 테이프보다 쩔쩔하게 좋네. 연결해 놓고 얘도 나중에 뜯어서 열심히 영상 보면서 틀어놓고 열심히 배선에 따라가서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연결했구나 이렇게 연결했구나 여기는 일단은 내가 뜯어야 되겠다. 뜯어서 커넥터로 다시 바꾸고 다시 자리를 잡을 때 써야 되겠다 하면서 또 가면 다 뜯고 자리 또 모다랑 다 컨트롤러랑 속도적이랑 빼서 잘라서 딴 쪽으로 다시 이설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 속에 또 안 되면 사용하다가 갑자기 또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본인이 좀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기 회로 부품은 솔직히 출고가 된 이후에는 이거는 뭐 좀 빼박입니다. 어떻게 이 내 손을 벗어난 이후점에서는 이거 뭐 내가 작업하는 걸 못 봤으니까 어떻게 뭐 보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다가 작업하다가 실수했을 거고 또 잘 된다고 들고 나가고 졸라이 탑니다 처음에. 그래서 바로 고장 내고 열부하 먹여 갖고 바로 고장 내기도 하고 이랍니다. 일단은 전자 회로 부품은 그건 뭐 반품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가실 거면 아 그냥 안 되는 것도 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셔야 돼. 그 조건 아니면 회로 부품 사가시면 안 돼요. 회로 부품 파는 사람들은 바로 막 혀를 내두리죠. 이랍니다. 시급하거든. 일단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 요거 요렇게 딱 해서 계기판 올려놓으면 계기판 어디 갔어? 계기판을 주세요. 계기판을 계기판 계기판 어딨죠?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는데 계기판을 가지고 와서 계기판 라인선에다가 연결하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켜지고 신호만 이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고 이 계기판은 이렇게 해서 놔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이제 제동부를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제동부는 브레이크 레버를 이런데 어차피 제가 얘기했죠. 요거 두 개를 그냥 섞어 가지고 얘들 두 개랑 섞으면 돼요. 얘 두 개 섞어서 얘 두 개 병합시키고 얘 두 개 병합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얘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연결시켜서 얘 까만색 까만색 빨간색 빨간색
까만색 흰색 흰색 연결시키고 서로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연결시켜서 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브레이크 잡으면 얘들이 다 끊겨요. 그냥 살짝만 나중에 막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속도 조절부 됐고 전후 됐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식으로 이제 당기는 거 됐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레버로 차단해서 여기 디스크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면 되겠죠. 유압을 달아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 2단 3단인데 1단 2단 3단이 아니라 뭐야 이 전자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파츠를 달아서 사용하시는데 파츠는 듀얼에서 좀 힘들고, 이 전자 브레이크는 이렇게 까만색 이 선에서는 빨간색 맞추고요. 까만색을 노란색, 빨간색을 빨간색, 중간에 녹색을 회색하고 연결시키면 밟으면 둘 다 전자 브레이킹이 딱 걸립니다. 그것도 얘가 내려갔으니까 이쪽 좌측에 똑같이 두 선이 있으니까 이쪽 좌측 이쪽 다섯 병합시키고 얘랑 연결하면 전자 브레이크를 잡으면 모다가 돌다가 우리 전기 자전거 전동 전자식 브레이크처럼 모다가 징 하면서 자체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잡는 거, 유압 디스크로 잡는 것도 아니고 뭐 브레이크로 잡는 것도 아닌데 정기적으로 찌익 하면서 제동이 걸리면서, 강한 제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동은 서브를 친다. 살짝 전압은 이런 걸로 제동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얘들을 돌려보는데 일단 모다 선을 연결하자고요. 좌측 우측 연결하고 전압 물려가지고 빠 올려서 돌리면 돌아간다. 자, 일단 전자 브레이크는 하기 귀찮으니까 좀 빼고요. 얘로 이제 가속 페달을 해도 되겠죠. 가속 페달을 하려면 얘를 속도 조절 부위에 연결하면 밟으면 앞으로 쭉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했는데, 보통 이렇게 무지 속도 조절계는 계기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또 달아놓고 하는 것이 또 괜찮더라고요. 계기판 달고 속도 조절부는 내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조합이 좋아요. 그럼 모다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모다는 뭐 이걸 쓰는 이런 걸 스킵보드 쪽을 쓰시든 뭐 다른 쪽을 쓰시든 뭐 마음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컨트롤러가 지금 뭐 한 72V 짜리도 있고 뭐 80V 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0V에 2000W 짜리 4000W 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60V에 4000W 까지도 만들 수 있고, 72V에 뭐 3000 넣어가지고 뭐 6000W 까지도 만들 수가 있죠. 킥보드 뭐다 11인치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컨트롤러도 엄청 큰 거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대신 배터리가 그만한 전기를 빼갔을 때, 이 컨트롤러들이 배터리에 전기를 확 빼갔을 때 배터리가 잘 버텨야 되겠죠. 일단 판옥초 세선 연결하고요. 정석대로 연결하고 홀 센서도 일단은 정석대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둑우둑 끓이면 돌리면 안 됩니다. 다시 홀 센서 와리가리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 홀 센서나 모다선 와리가리 작업을 해줘야 되고, 모다선 와리가리 작업을 만약 했을 때도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얘가 선이 6개거든요. 자전거식이라. 근데 얘가 지금 5개잖아요. 그래도 돌긴 돌 겁니다. 옛날에 몇 번 돌렸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식이라 홀 센서 선 또 이제 연결하고, 중간에 녹색, 그다음 파란색, 그다음 노란색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거 원래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 사용해서 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물러놓은 건데, 이것도 이제 어설프게 물러놓으면 그거 되더라고. 신호가 오지랖 신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야무지게 잘 꼽으면서 테스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꼽으면 신호가 안 닿아요. 이렇게 하고 모다선이 만약에 이상하게 돌아간다면 녹색 그대로 파란색 노란색을 돌리는데, 얘는 학습선이 있잖아요. 학습선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선으로 물려서 돌리면 되는데, 이 학습선 저번에 잘못 물려가지고 모다 배선 다 씹혀가지고 그냥 돌리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막 씹혔어. 말리는데도 막 들어가. 시급이 안 좋았어. 60V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가지고 옵시다. 파란색, 녹색, 초록색 일단 정석으로 꼽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초반에 불량이면 사람이 멘붕이 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잘못을 했는지, 제 부품이 불량인지 모릅니다. 하늘로 갑니다. 이제 앤드로메다로 정신이 날아가죠. 아, 이 부품이 잘못인가, 내 작업 방법이 잘못인가, 차라리 당진아재한테 좀 의뢰를 해서 그냥 매뉴얼 만들어진 걸 받을 걸, 괜히 오질이 깝친다고 했다가 좋았다. 아, 안 돈다 머리 아프다
혹시 부품이 불량인가 내가 잘못한가 막 이러면서 혼자 끼끼거리다가 결론 내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선을 막 보여줘요. 컨트롤러 같은 거 이게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선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컨트롤러 업체에서 매뉴얼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이 무당의 점집도 아니고 이 선 색깔 아무렇게나 돼 있는 선 색깔을 보고 이건 무슨 선이다 저건 무슨 선이다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거는. 왜냐면 컨트롤러는 이렇게 선이 빠져나오면서 다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컨트롤러 회사에서 이건 무슨 선 무슨 선 다 적어놔요. 아니면 없는 거는 알아서 깬또 잡아서 시간을 들여서 찾아야 되고 실험하면서 태워먹으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컨트롤러 넘어오면 매뉴얼이 다 개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올 때마다 선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시급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정의를 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없이 했죠 제가 7년 동안. 일단 어느 정도 갖고 됐는 것 같고요. 60V 전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기 61V 정도 물려놨거든요. 모다가 이게 날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야무지게 단돌이 좀 하고요. 이렇게 왜냐면 모다 이게 저번에 한번 튕겨 올라가갖고 배선 다 감아 먹었거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를 꼽는데 배터리 변환재 ST60을 쏟고 배터리 변환재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다 꽂고요. 꽂고 배터리째 가지고 옵시다. 60V 올려놨으니까 이거 지금 아주 구지럽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좀 보통 보면 이렇게 선을 좀 많이 당겨왔어요. 옛날에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배터리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자 일단은 60V 꺼볼게요. 빠끄리겠죠 아주 세게. 일단은 오우씨 적응될 만한데 무섭습니다. 항상 일단 연결합니다. 뭔가 잘못 연결 와 세게 얘 빠끄리네 이거 잘못 연결해서 뭐 끄리겠죠. 일단 파워를 키니까 잘 돌아갑니다. 일단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60V 계기판입니다. 이게 60V 계기판이고 전류치도 다 나오고 그냥 무난합니다. S866 이것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거나 쓴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0V 와스 이렇게 되고 1단입니다. 파스 1단 그냥 제일 저속으로 당길 겁니다. 당겼으니까 돌리면 돌아가겠죠. 근데 안 돌아간다면 그냥 바로 도네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 돌죠.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녹색 두 개 있죠. 요거를 장갑 꼽았다 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면서 그때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돌려볼게요. 살짝 돌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카트를 스타터 이제 바퀴를 두 개 설치하고 타이어 두 개를 설치했어. 앞쪽에 휠을 또 두 개 설치했어. 브레이크도 이제 레버를 가지고 와서 이게 흰색 까만색 선에 약간 연결하는 대로 연결해서 브레이크 레버건 또 다 달고 여기다 디스크도 달고 유압 브레이크 달아가지고 이렇게 제동하게도 유압 전기자전거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도 있어요. 그거를 사서 유압식으로 딱 잡으면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잘 잡혀요. 그래서 유압식으로도 해도 되고 이런 와이어 케이블식으로 해도 되고 어차피 캘리퍼만 달리면 되니까 근데 유압을 좀 추천하죠. 일단은 그리고 혹시나 안전 제동 장치라 그래서 만약 유압 캘리퍼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이제 이런 전자 제동 장치로 이렇게 쓸 수 있게도 구성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브레이크는 여러 가지 달리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60V라고 하세요. 근데 두루루루 끓이죠. 모다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학습을 살짝 시켜줍니다. 모다가 소리 날 때는 약간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꽂고 나면 꽂았죠. 이게 학습선이거든요. 그 다음 얘도 이 학습선을 녹색을 살짝 꽂아줍니다. 그리고 살짝 돌려주고 뭐 뚜루루 끓이는데 원래 학습선을 돌리면요 전진 방향으로 나왔을게요. 전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너무 천천히 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씨 못 돌리겠다. 무서워서 못 돌리겠다. 이거 다 날아갈 것 같다. 아 솔직히 못 돌리겠어요. 자 일단은 이거 잡고 아씨 이거 고정이 솔직히 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만들라 그래도 귀찮아요 솔직히. 이거면 되니까
자, 60볼트입니다. 근데 60볼트인데 61볼트예요. 67볼트면 이거보다 훨씬 빨리 돌겠죠. 이게 1단이에요. 1단 여기서 5단 올리면 이거의 5배야. 5배 미친거지. 자, 됐어요. 이게 1단인데 5배 돌리면요 진짜 날라갑니다. 제가 저기 67볼트까지 올려놓고요 여기서 전압을 더 올린 상태에서 탁탁탁탁 5단까지 올리고 좌셀이잖아요. 저게 61볼트거든요. 60볼트가 67, 68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빡 도는 거지. 일단 5단으로 해놨거든요. 살짝 돌려볼게요. 무서우면 끌게요. 바로 5단입니다. 벌써부터 아까 그 토크가 나와버렸죠. 1단 토크. 지금 반 그립 넣거든요. 아, 튀어 오를 것 같은데 그만할까? 아, 계속 올라가는데 조금 놓을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돌립니다.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이제 3분의 1 그립 잡았거든요. 놓을게요. 왜냐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저번에 튕겨 나와가지고 뺑그르르 굴러가니까 이 선들이 다 좌뽑혔어. 막 씹혔어. 시급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완전 깔끔하게 잘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잡아 걸어버리고 전자 브레이크 넣어가지고 밟든가 아니면 이거를 속도 조절기로 하고 스위치는 아무거나 달아서 전진 후진만 하면 이제 아까 일로 돌았죠. 전진 후진 되는지 볼게요. 뭐다가 이제 돕니다. 아, 이제 앞쪽으로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후진으로 넣어볼게요.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후진 넣었습니다. 후진 땡기면 반대로 돌죠. 반대로 그죠. 처음에 그리는 거는 전기가 약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앞쪽으로 돌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해서 작업하시면 되고 모다를 결을 바꾸고 싶으면 얘를 빼봐요. 그러면 얘는 안쪽으로 돌고 얘는 이쪽으로 돌죠. 그럼 얘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면 얘를 꼽았다 빼야 되나? 꼽았다가 꼽으면 안쪽으로 지금 바깥쪽으로 돌죠. 얘도 바깥쪽으로 돌고 얘도 바깥쪽으로 돌죠. 얘가 안쪽으로 내 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이걸 꼽았다 빼야 되는데 안쪽으로 안 들어오네요. 안쪽으로 후진 넣기 전에 안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럼 모다 방향을 잘 잡아 테스트해보고 잘 잡아서 하시던가 만약에 이거를 안쪽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녹색 그대로 파란색 노란색 바꾸면서 모다 홀센서 와리가리 치면서 강압적으로 얘를 안쪽으로 내 쪽으로 돌릴 수 있게 모다 홀센서 와리가리 쳐서 방향 잡는 그 매뉴얼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카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동 카트가 되겠죠. 이렇게 바퀴 두 개가 돌아가는 전동 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게 되면 계기판이 달린 전동 카트 무빙 카트를 만들어서 전동차를 만들어서 앞에 조향부는 우리 쪽에 핸들 달린 것도 팔아요. 조향부 어설프지만 아 그건 뭐 20cm 바퀴 달아서 쓰면 되니까 뭐 용접해서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일단 구동체로 만들면 되는데 얘들은 토크형이 아니라 좀 스피드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되고 60볼트, 70볼트, 뭐 3000, 4000W짜리도 있고요. 이 컨트롤러가 됐나 큰 게 두 개가 뭐 72볼트, 96볼트 봅니다. 쪼아 봅니다. 일단 놓고 쪼읍시다. 자, 일단은 쪼아 배터리 또 쪼아. 이제 72볼트로 자 때려 넣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72볼트 넣으러. 72볼트 쓸 건데 36볼트만 맨날 쓰다 72볼트 올라가 1볼트 아 70볼트만 넣읍시다. 굳이 오버할 필요는 없잖아요. 70볼트 넣고 72볼트짜리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야 이제 지금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기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숏탑 나게 조심하고 아 일단 돌리면 소프트하게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죠. 이게 이제 스위치로 끄면 안 돌아가죠. 아까 그게 스위치 선이 맞았다는 거야. 여기 스위치 선에 연결했잖아 내가. 그치? 맞지 이사님들? 이렇게 해서 F, R 스위치 켜고 오 쭉 찡그린다. 당겨볼게요.
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단이잖아요. 저단. 와, 따마. 체인 물려있으면 잘 돌겠다. 근데 힘이 좀 약해. 근데 이제 중 2단 한번 넣어볼게, 사장님. 2단 넣고 한번 좌당겨 볼게요. 요거 2단 넣었습니다. 요거 여기서 잘 봐. 2단 넣을게요. 다시 아이유 고음이 몇 단 나오는지 볼게. 1단, 2단, 3옥타브, 4옥타브, 5옥타브, 6옥타브, 7옥타브, 8옥타브, 9옥타브. 10옥타브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단 까볼게. 3단 이제 이게 제일 파워가 센거죠. 단수 변화. 자, 다시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4옥타브. 7옥타브, 8옥타브, 9옥타브, 10옥타브, 11옥타브. 끝이다. 10옥타브가 끝이야. 근데 3단 내렸을 때 힘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 72볼트인데 앞에 기어 하나 더 말려져 있으면, 위성기어나 뭐 하나 더 말아져 있으면 아주 토크가, 안에 위성기어 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생제발이 못한데 위성기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한 단 더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아. 아무래도 봐봐. 이거 봐봐. 아까 소프트 스타트 우리가 먹였잖아요, 사장님들. 잘 봐요. 소프트 스타트 먹였잖아. 아까 소프트 스타트 여기 뭐 선 하나 연결했었잖아. 이거 그냥 바로 당긴다. 봐봐요. 탁! 천천히 올라가지. 자, 봐. 인버터처럼 싹 이렇게 올라간다. 확 당겼는데도. 확! 약간 그 오토바이 바라시 하면서 후카시 지기면서 싹 이제 마우라 가열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싹 올라가는데, 요 어디 갔노? 슬로우 스타트. 아까 어디 갔어요? 소프트 스타트. 어, 있네요. 연결했는 거. 소프트 스타트. 얘를 딱 뜯어서 당기면 바로 팍 도겠죠? 위험하겠지? 한번 당겨볼게요. 저렇게 돈다고? 재밌게 잘 도네요. 2단. 그러니까 소프트 스타트 좀 연결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상에 좋겠다. 멀미도 들라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끝났고 천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셨습니다.